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강좌는 윈도우 10에서 가상 머신 만들기, 즉 하이퍼V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의 좌측 하단부를 보면 윈도우 시작 버튼이 있고 그 옆에 검색 공간이 있습니다. 이 검색바를 클릭을 하면 글씨를 쓸 수 있는데요. 하이퍼V라고 이렇게 써주면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제어판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기능이라는 팝업창이 떴죠. 그리고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확인란이 검은 사각형으로 채워진 경우는 해당 기능의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목에 보니까 하이퍼V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V에 체크가 안 돼 있죠. 하이퍼V를 체크하면은 이제 하이퍼V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상 컴퓨터와 그 리소스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 및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체크를 했는데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더하기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항목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클릭을 해봅니다. 하이퍼V 관리 도구가 있고 하이퍼V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V 플랫폼엔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체크가 되네요. 그리고 하이퍼V 관리 도구의 앞에 더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하이퍼V GUI 관리 도구, 윈도우 파워쉘용 하이퍼V 모듈, 하이퍼V 플랫폼을 펼쳐볼게요. 하이퍼V 서비스, 하이퍼V 하이퍼바이저, 하이퍼V 하이퍼바이저 항목이 있는데 다 체크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필요한 파일 검색 중 하고 나오죠.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가 요청된 변경사항을 완료했습니다. 요청한 변경사항 설치를 마치려면 PC를 다시 부팅해야 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즉 컴퓨터를 다시 부팅해 줘야 돼요. 여기 다시 시작과 다시 시작 안함이 있죠. 그죠? 다시 시작을 눌러서 컴퓨터를 재부팅해 줘야만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재부팅이 됐으면 하이퍼V가 정말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아래에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요, 윈도우 관리 도구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관리 도구의 도구를 클릭해서 펼쳐보면 하이퍼V 관리자 하고 떴죠. 관리자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처럼 하이퍼V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가상 컴퓨터를 만들면 되겠죠. 하이퍼V 설치하는 방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감사합니다.